아, 내가 다음에 운전 강의도 한번 해야겠다. 실제로, 진짜로. 이제 카트라이더 알려줄 게 아니라, 형들, 실제로 운전 그것도 좀 알려드려야겠어. 나는 주차해놨는데 누가 주차하다던가 또는 차를 뺀다던가 또는 내가 잠시 뭐 비상 깜빡이 켜놓고 좀 슈퍼 가가지고 그 좀 사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쿵 하고 그런 적이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실제로 이 운전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운전도 말로 설명을 못해 이게 또 사실 이 운전도 사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운전도요 방어운전 하라고 하잖아 맞지? 방어운전을 하라다가 난 틀리다고 생각해 얘들아 나 김태칸의 운전 방식은 뭐냐면 운전은 방어운전이 아니라 운전은 예측운전이야 얘들아 예측운전해야 돼 물론 방어운전도 맞는 말이지만 방어운전보다 맞는 말이 뭐냐면 예측운전이야 예측하고 운전해야 돼 예를 들어서 3차선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2차선이야 그리고 1차선 2차선에 차들이 지나가잖아 맞지? 그럼 1차선이든 2차선이든 1차선이든 3차선이든 2차선으로 끼어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까지 예측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한 번 더 이제 강의를 해드리자면 뭐 그냥 이건 내가 운전 잘한다 내가 잘난 놈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내만의 노하우예요 여러분들 1차선, 2차선, 3차선이 있어 3개가 있어 그리고 내 차가 이거야 내 차가 이거야 맞지? 그리고 다른 차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어 맞지? 다른 차들이 가고 있어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차가 갑자기 여기 끼어들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차가 여기로 이렇게 끼어들 수 있어 맞지? 또는 뭐 이 차가 갑자기 비켜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차가 다시 끼어들 수도 있고 막 변수는 많아 근데 이 상황을 다 계산해야 돼 나는 그러면서 운전해 오케이? 쉽게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나는 저런 것까지 다 계산해요 그냥 차의 흐름을 보면요 이 차가 끼어들 것 같다 안 끼어들 것 같다 이 차들의 시선을 넓게 봐야 돼 운전할 때 시선을 넓게 보면서 대충 이 차가 끼어들겠다 이 모션이 보여 얘들아 깜빡이 안 켜도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운전해 나는 그것까지 계산하고 운전해 나는 그러니까 운전은 예측하고 운전해야 돼 예측 방어운전이 아니야 방어운전은 잘못된 말이고 아예 잘못된 말이다기보다 정정 방어운전 맞는 말이야 근데 1순위는 예측운전이야 예측운전을 한 다음에 방어운전을 해야 돼 예측을 못하면 방어가 되냐 예측 먼저 하고 방어를 해야지 틀린 말이야 아이 그 순서가 틀렸어 그러니까 예측부터 하고 방어를 해라 그 말이 맞는 거지 방어운전해라? 그럼 예측은 못하면 어떡해 사고 나는데 진짜야 이거 들어보면 형들 내 말이 또 맞을걸? 형들 딱 들었을 때 방어운전하라는 소리 많이 듣지 근데 김태칸이 설명하는 거는 틀렸어 예측부터 하고 방어를 해야 돼 순서가 틀렸어 방어운전하면 야 방어운전한다고 예측이 되냐? 그럼 예측은 안 했어 그럼 방어운전하다 씨부리 사고 나는 거 뭔데? 왜 사고 나는데? 예측부터 해야지 씨 방어운전이 되지 예측을 해야지 방어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형들 사고 제일 많이 나는 사고 유형이 뭔지 알아? 끼어들기랑 뭐 차선 변경 그런 거가 제일 사고 많이 나거든 진짜로 그리고 형들 하나 팁 줄게 이거 진짜 조심해라 이거 형들 진짜 이런 사고 나는 이런 것도 형들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이런 사고 진짜 조심해라 이거 나는 이런 거 항상 계산하고 움직여 2차선 도로야 2차선 도로 자 2차선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거든 맞지 얘들아?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데 그지? 근데 보통 진짜 무단횡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자 버스가 여기 있어 그리고 내 차가 여기 있다 그치? 근데 이렇게 가고 있어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가 여기서 멈췄어 여기서 멈춰가지고 손님을 내려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제 차가 멈췄네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 해 그러면서 속도를 내 근데 손님들이 막 내려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건너려고 그냥 그러니까 이 막 큰 길이 아니야 여기는 그냥 좁은 길 2차선 막 골목 같은 데 있잖아 골목 같은 데 2차선씩 있는 이런 도로 있어 얘들아 반대편은 막 1차선이고 막 이런 도로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잠깐만 일단
지팡이 좀 하자. 좀 기다려봐. 지팡이는 해야지. 어, 맞지. 운전은 근데 경험이야. 운전도 많이 해봐야 돼. 나는 운전 9년 했거든, 얘들아. 그래서 이런 사고가 되게 많이 나. 이런 사고. 또는 이런 게 있어, 얘들아. 또는 뭐가 있냐면, 어? 이런 사고도 있고. 아, 근데 너네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. 이제 설명 안 할란다. 나 스펙터 날란다. 관심이 없네, 별로.